그다음에는 이제 오유백법이 나오죠. 오유백법 대승불교의 법상용에서 다섯 가지 오유는 심망법, 심소유법, 색법, 불상행법, 무위법이 오유고, 여기에 이제 심망은 대승불교에서는 팔식이니까 심망을 여덟 개로 보고, 또 심소유법은 최고가 51이고 그건 유의법에 속합니다. 또 색법이 11가지고 색소상행식 오음 가운데 색법을 11가지로 그것도 법수에다 나오죠. 도표에. 그리고 불상행법은 색과 심이 아닌 색과 심으로 색법과 심망심소법으로 연관이 관련은 있기야 있지만은 별도로 불상 서로 상응하지 않는 행법이다 말. 여기에 행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하는 그거 행이요. 행이라는 것은 천류하는 거죠. 자꾸 흘러가는 거. 시간도 흐르고 물도 흐르고 전기도 전류 흐르고 있죠. 그러한 심리작용을 이제 별도로 하나의 명목을 둔 것이 불상행이라. 내나 색심 위에서 나타난 그 법이 불상행이야. 불상행 숫자가 제일 많죠. 가령 시간, 공간 많고 적고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불상행법에 해당돼요. 그리고 무위법이 여섯 가지. 무위법이 진짜요. 아까 색법, 심법, 무슨 불상행법, 치망법까지 유의법이라. 무의법은 진여의 성질을 띄어서 조작이 없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천진 자연, 천진한 그 마음자리를 무의법이라고 해요. 무의법은 금강경의 초보리가 일체 성인들이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습니다라고 그 무위법이 나오죠. 무위법은 바로 무주상 상이 없어서 상의 머무림이 무주 무상 무념 그런 것이 다 무위법에 해당돼요. 벌써 한 생각 일으켜서 좋은 생각이건 나쁜 생각이건 생각을 일으키면은 유위법이고 생각을 벗어나버리면 무위법이라. 그러니까 진여가 무위법에 해당되죠. 그리고 49페이지에 또 도표가 나오죠. 안회화식, 말라식, 제룩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러니까 안회화식을 근본식이라고도 하고 택식이라고도 말라식을 전송식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아메야를 또 번역할 때 아가 무로 이렇게 해석하죠. 이것은 빠졌어. 아메야식은 별명이 또 한 가지가 있어. 이숙식 말고도 몸물식이라고 그래. 몸물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빠트림이 없이 입력을 해가지고 기억을 하는 것, 기억해 둔 것, 저장을 해서 그것이 그대로 종자로 남아. 종자, 근신 기계 종자라고 전번 오전에 말했죠. 그게 무몰식의 성능이래요. 제8식은 무몰식이라고도 해요. 제8식을. 그래서 사람이 사는 가택과 같다 해서 택식이라고도 하고 본식이라고도 하고 근본식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무몰식이라고도 하죠. 그건 넘어가고 또 빨리 넘어가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또 도표가 나오죠. 아까 내가 말한 유식 3관이 일체가 유식이라고 하는 것. 천천보살이 유식 30송에서 설명할 때 일체 유식이란 말을 썼어요. 일체법이 전부 다 유식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식이라고. 식자 가지고 모든
외도들 제자백과의 각서를 유식 두 글자로 싹 깨끗이 청소한 거요. 싹쓸이요. 어? 그러니까 일반 중생한테는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잘 먹히고 아주 친절감이 있죠. 식분이다 말이지. 식이라는 것은 과학자고 철학자고 뭐 종교인이고 종교인 아니고를 막론하고 식을 부정할 수는 없죠. 누구든지 식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체 만법은 모두 다 식분이다 말이에요. 식이 가장 주종을 이룬다. 식으로 말미암아 일체 삼라만상 만유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래서 일체 유식관 세 가지 무성관, 세 가지 무성관은 이제 아공, 법공, 구공, 그러한 의미로 세 가지 무성관을 말하죠. 저 유식론에 유식 그 전에 강의한 책이 나오는데, 그 정도 그냥 변계 소집성이고 의타기성이고 원성실성 그런 것들이 다 공한 거예요. 세 가지가. 그게 바로 삼무성이라. 어? 있는 것 같지만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성이라면 성이 없다. 그래서 보살 이름도 무성보살이 있죠. 무성이라는 말은 성이 없으니까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일체 개공이라. 일체가 다 공했다. 공했다는 그 말을 무성으로, 유식론에서는 무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이 없으니까 텅텅 빈 거죠. 우리 인체도 무성으로 된 것이 많아요. 콧구멍도 텅 비었죠. 목구멍도 텅 비었고, 오장육부가 꽉 차 있는 것은 아니야. 오장육부도 사이사이 빈 것도 있어. 심지어 세포 조직도 이 공간이 굉장히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육안은 정밀하지 못해서 한동안이가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9억 중이나 8만 4천 모공이나 그게 다 크게 보면 다 텅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 구성 자체도 있는 것 같지만은 비고 빈 그것으로 본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학설은 굉장히 정밀한 거죠. 오간이 일적수 8만 4천 총 내가 한 방울 물을 혹은 된 8만 4천 그 세균이 있다면 충. 그러면은 불살생이라고 했는데, 불살생이라고 하면 물 한 방울에 9억 충이라는 9억의 숫자 그 세균 충 벌레 충자 있다면은 물도 먹을 수 없지 않느냐. 그걸 질문했어 부처님에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육안으로만 보아서 그렇게 걸러먹어라. 인도에나 중국이나 평지가 많아서 물이 좀 잘 그 정화가 안 되어서 세균이 그냥도 그냥 육안으로 봐도 벌레 차리잔 벌레 가재밭보다 더 작은 벌레들이 막 꿈틀꿈틀꿈틀 그 식초의 벌레처럼 식초가 되면은 그놈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간 뭐요 된장 같은 거 만들면 그것도 부대기 벌레가 막 생기죠. 그러니까 천안으로 보면은 벌레가 많이 세균이 보이니까 천안으로 보지 말고 육안으로 봐서 그냥 걸러먹는 비단 비단 주머니 농랑 그 치밀한 비단 그 삼배보다도 더 치밀한 그걸로 걸러서 찌꺼기 벌레를 버리고 그 물을 먹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개도 극치에 달하면 개를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천안으로 봐서 벌레가 없으면 먹어도 된다라고. 개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분명해서 어느 선까지만 말하지. 그래서 오직 부처님 한 사람 외에는 그 500개나 8만 해행이나 또는 거지요 산천 유위를 부처님 유불 이기니라. 오직 부처님 한 사람만이 제대로 계를 잘 지키지. 사리불이니 10대 제자니 모든 1200 아라하니니 청정 율사하니 그래도 제대로 잘 지키기는 어렵죠. 유불일이 오직 부처님 한 사람만이 계정예를 제대로 잘 지키고 중생을 잘 흡수하고 중생을 해탈시키는 능력은 부처님이나 최고 아니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 자신도 무심 무념해서 하니까 탈생에 범하지 않고 탈생을 했더라도 부처님의 그늘에 만약 경우에 잘못 탈생이 되더라도 해탈을 얻게 돼요. 화엄경을 수지 독송을 하는 관장지 수도 손바닥을 씻는 그 손바닥 씻고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땅 속에 벌레들도 다 화엄경 법령에 의해서 해탈을 얻는다고 나오죠. 관장지도 손바닥을 세수한 그 물도 상징 생명이라 오히려 생명체 생명을 건져준다 제도를 한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직 부처님 한 사람만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대제왕경에 나와요. 진원종 누가 대제왕경에 보면은 문수보살까지도 부처님만 못하다. 문수보살은 11기 보살로 과거에 성불하신 용종상왕 부처님이시지만 보살로 지금 계시니까 석가 부처님만은 못하거든. 석가 부처님이 가장 최고 최상으로 계가 철저하고 계정의 삼학도 제일로 뛰어나다는 거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58페이지 끝부분에 이송의 강령은 팔식송이죠. 팔식심왕이 경계를 반연할 때 반연이란 말은 다람쥐가 저 소나무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반연이고 측렁쿨이 저 나무를 창창 감고 휘어감고 올라가는 것도 다 반연이요. 그와 같이 마음 심식이 의식이 모든 경계에 따라서 분별을 내면서 온갖 좋고 나쁜 그러한 그 의식을 발동시키는 게 다 반연이라요. 반연. 지금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신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포교사들은 신도 반연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반연과 같은 말이요. 반연할 때 신도가 그 심망을 따라서 집착하고 또한 취해서 취강선 자기 것으로 잡아서 취한다. 집치 괴명하는 집치와 같은 거죠. 미워하고 사랑하고 착하고 취하고 버리는 것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을 짓고 악을 짓나니 선악을 만들죠. 선악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의 결과가 악은 고를 만들어내고 선은 낙을 만들어내는 고와 낙의 두 가지 과보를 감득한다. 감기 옮은 것이 감득한 것처럼 감흥해서 얻게 된다. 획득한단 말이죠. 곧 업력에 이끌려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낙을 받기도 함을 단적으로 들었으니 단적이랑 간단하게 그걸 말했다 그 말이죠. 중생 생사의 법이 오직 이 팔식업 업력뿐이다. 중생 생사 윤회하는 것이 팔식업 업력에 의해서 그렇게 생사고락이 만들어진 거죠. 이 중에 팔식을 열어서 나열하되 각각 신소의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아니함과 업을 짓는 것이 강하고 약한 것이 똑같지 않다 말이야. 한결같이 아니함이 있는 것을
가추 밝혀서 두루두루 자세하게 밝혀서 분별함이 교회나단 말이에요. 분별도 안 좋은 분별도 있고 좋은 분별도 있죠. 부처님이 중생을 대해서 너희들 나의 법을 잘 들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 해설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경전에 가끔 나오는데 그 분별은 좋은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 어리석고 어두운 중생을 위해서 밝혀주는 그 분별이고 집착심으로서 괜히 쓸데없는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망상을 자꾸 일으키는 그 분별은 별로 안 좋지요. 여기는 좋은 분별이죠. 분별함이 교연해서 분명하단 말이에요. 학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연구하며 기멸하락을 알아서 마음 생각이 어디에서 생기고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어디로 낙찰이 되는 그저 무슨 경매할 때 낙찰 보는 수가 있죠. 그게 하락이라. 서울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간에나 박간에 이간에 집에 떨어진다라고 하죠. 그게 돌이 그쪽에 떨어지는 게 예를 들면 낙찰이죠. 낙찰이요. 하락이 바로 그거라. 내리라짜요. 내려 떨어지는 것. 비행기에서도 물건을 던지면 어딘가 땅바닥에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비행기가 이렇게 물건을 던지면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 같죠. 그러나 직선이 아니에요. 요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보통은. 그래서 포물선이라고 해서 물건을 던지면 여기서 보기는 바로 직선거리로 직접 직락이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데서 보면 직락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휘어서 활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걸 포물선이라 물건을 던지는 그런 선으로 나타나죠. 왜 그러냐? 지구가 둥글면서도 지구는 돌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포물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락처가 하락이. 하락을 잘 알아서 기멸과 하락을 잘 알아서 좋지 그걸 잘 조리하고 다스린다면 번뇌를 마음병을 고치는 거죠. 쉽게 하여금 맹수와 관련이 되지 않게 했으며 맹목적으로 닦는 것 봉사가 어두운 눈으로 어디 가다가 별로 좋지 못한 꼴을 당할 수가 있죠. 그와 같이 맹목적으로 눈먼 봉사와 같이 맹수를 하거나 또 훈련, 눈먼 그 연습, 연마하는 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맹수나 관련은 되지 않게 했으며 온갖 명상을 알게 할 뿐만 아니었다. 그래서 정말만 팔식의 희망에 관해서 제대로 잘 밝힌 것이 현장법사의 팔식송이다는 그 말입니다. 강의는 놓아두고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감산대사의 직말하면 대강을 지금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페이지에 또 감산대사의 대강 그 한문이 나와 있죠. 그걸 63페이지에 이제 해제, 해석, 해석이 이제 그걸 풀이한 거예요. 중생들의 일상생활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마음과 경계를 떠나지 않았다. 언제든 마음과 경계 주관 객관이 늘 따르고 있죠. 그 능년의 마음에 대해서는 가추 삼양이 있으니 양이란 말은 양탁 해를 탁자로도 합니다. 잣대로 재일 때는 척도 발음이 도고 재돌아갈 때도 도고 여기서 양탁이란 말은 해아를 양 해아를 탁 그래 발음을
양탁하면이 참 지혜가 아닌 것을 구별 합니다. 참 지혜가 아닌 사이비 방식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구별해서 팔식에 대한 것을 제대로 잘 알고 또는 수행을 해야 아까 말하는 뭐요 뱅수 관련이 안 되죠. 그러므로 마음에 삼량이 있으니 혈량과 비량과 비량을 말한다. 제1념이 첫 번 한 생각이 딱 현전함에 첫 번의 생각이 무뚝 딱 떠오를 때 그때 현전에 분명하여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집취괴명 기신론에서 육추에 나오는 것 집취하고 괴명을 하지 않고 주탁 주탁은 주판 가지고 계산하고 자꾸 헤아려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자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탁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마치 거울이 물상을 거울이 밝으니까 거울 앞에 물건이 대하면 그대로 나타나죠. 빨갱이가 나오면 빨갛게 비치고 검정이 나오면 검정이 거울 앞에 대하면 검게 나타나죠. 그걸 선각으로 하면 호래호연하고 할래한현이라. 그래서 거울이 물상을 나타낸 것과 같은 것을 현량이나 기름하고 현재 바로 버젓이 지금 그대로 나타난 그것을 현량이라 하고 만약에 동시에 갑작스러운 의식이 보는 것에 따라서 곧 분별하는 것을 비량이 된다고 그건 간접적인 거요. 증가라면 산에 산놈에 불이 나는데 불은 보지 못해도 연기가 나는 것 보고 불이 난 것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은 게 비량이요. 비량이 된다고 말한다. 비량 주탁이 붙지 않는 그것은 비량 주착은 그릇된 생각이죠. 그릇된 그것이 아닌 것을 비량이 된다고 한다. 이 삼량이 이에 능년의 마음이다. 아까 말하는 비량, 비량 또는 혈량 이것이 능히 반연하는 분별심을 일으키는 그 마음에 해당된다. 강의는 넘어가고 강의를 보아야 더 자세합니다. 강의는 이 다음에 보시면 돼요. 66페이지에 또 도형으로 그림처럼 중간에 있죠. 네 가지 마음, 사중심이 육단심, 심장도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를 가리키면서 이 배 한복판 여기에 마음이 있다. 그건 육단심을 말한 거예요. 유교에서도 육단심을 말해가지고 유교의 그 성리학자라고 하는 그런 육군자들이 유교만 해도 불교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말했어. 심지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강자리 속에 있다. 요 속에 오장 그 심장 거기에 있다는 거. 능엄대에서는 그거 실처징심 실처파심에 여지없이 박살냈죠. 부처님이 몸 안에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또 몸 밖에 있다는 거 그것도 아니라는 거. 또는 내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고. 일곱 번이나 다 아니라고 부처님이 박사를 냈죠. 그러나 유교의 그 육군자들 주자 적자 같은 이는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오장육부 속에 정말은 배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소위 육단심이라 공기덩어리 그 마음이요. 심장이고 열려심은 도서에 나오죠. 열려심은 통팔식이 열려심이라 전호식, 제륙식, 제칠식, 제팔식이 어떤 경계를 반영해서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통팔식이 열려심이고
집기심은 종자를 적집해서 현행을 일으킨다 해서 적집 발기한다 해서 집기심이라고 그래요. 그건 제8식이 집기심에 해당되고 진실심은 진여의 마음이죠. 진여의 마음을 도서에서는 견실심이라고도 하죠. 견고하고 진실한 그 마음. 그런데 거기에도 다섯 가지가 소리의 마음, 갑자기 일어나는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소리라고 해요.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이렇게 경솔하게 푹 나오는 그 마음 생각을 소리의 마음이라 하고, 두 번째는 이런가 저런가 이제 연구해보고 반복 되풀이하면서 찾아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소리심은 제1념이 되고 심구심은 제2념이라요. 자꾸 제2념 제3념 갈수록 분별이 더 깊어지죠. 분별이 많아지죠. 제1념은 비교적 분별이 단순해서 분별이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정심. 이럴까 저럴까 판사도 마지막에 판결을 하죠. 처음에 다 심사해보고 변호사들이 또는 진술한 걸 다 읽어보고 나중에 판사 언도는 결정심처럼 나중에 딱 판결하죠. 그와 같은 마음이 결정심이고, 네 번째는 염정심. 좁은 생각 나쁜 생각을 염과 염법과 정법에 통하는 그러한 마음을 염정심. 등류심. 등류심이란 것은 앞에 물이 흐르는 것이나 뒤에 물이 흐르는 것이나 흐르는 조시가 똑같죠. 비슷하죠. 앞에 물이나 뒤에 물 흐르는 속도나 모양새가 비슷한 거예요. 그와 같이 앞에 마음이나 그 다음에 마음이나 또 그 다음에 마음이 똑같이 평균, 즉 말하면 동일하게 생각이 발동하는 그 마음을 등류의 마음이라. 같을 등자요. 같이 흐르는 요 전기가 아까 전류 흐르는 것이나 지금 흘리는 것이나 이게 바로 등류요. 그러니까 돌변하는 게 변한 것이 없이 그냥 그 조시로 이렇게 그 상태로 흘러난 그 마음이 등류. 등류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참고로 아시고. 그 다음에 또 70페이지 다음에 71페이지로 넘어갑니다.